안녕하십니까.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사무실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또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팅룸 중에 한 군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은행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비즈니스, 이민 다양하게 궁금해하시지만 그중에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금리입니다. 진짜 조지아의 은행 이자가 12%, 연 12%, 기본 12%가 맞느냐? 그리고 조지아의 은행에 예금했을 때 예금 보호 한도가 얼마냐? 그리고 또 진짜 은행은 안전한가? 그리고 여행자 신분으로도 통장 개설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업을 하지 마라, 부동산을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금리입니다. 물론 현재 조지아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임대료 값이 30% 또는 뭐 많이 뛴 데는 50%까지도 뛰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워낙 임대료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임대료가 많이 올랐지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또그 수요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료가 내려갈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 동향, 물론 이제 매매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도 제가 왜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느냐? 바로 은행 금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0스퀘어미터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분양받았을 경우에 스퀘어미터당 대략 한국인들이 살 만한 거로 따지면 한 2,000불에서 3,000불 수준의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2,000불짜리를 내가 샀다. 그러면 70스퀘어미터다. 그러면 2, 7, 24. 14만불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다 여기는 완전 풀 옵션이 아니고 별도의 자기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감하는 데한 3만불. 그다음에 가구라든지 또 이런 걸 사는데 또한 3만불. 그래서 20만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20만 불 아파트에 내가 들어갔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내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놨다. 그러면 대략 한 1,000불대 정도 받습니다. 월. 그럼 한국에 비해서 수준은 높죠. 그렇지만 20만 불을 안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월세를 산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불입니다. 월. 근데 20만 불을 은행에 넣어놨다. 그랬을 경우에 월 대략 2,000불 정도가 나옵니다. 조지아 은행들은 연간 금리가 기본 12개월이 약 12%. 그 다음에 내가 언블록, 뭐 깨지 않겠다. 그럼 또한 0.5%. 13개월 이상 된다. 그럼 또한 0.5%.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년 이상 된다 그러면 대략 뭐 13.5에서 14%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2%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12%의 예금을 들었다. 그러니까 적금 저뭐 데포짓 머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적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예금이라고 그래야 될지 제가 잘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묶어 놨다. 20만 불을. 그러면 연간 12%면 월 대략 2,000불 정도가 됩니다. 2,000불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집을 사지 않고 월세로 들어갔을 경우에 1,000불씩 임대료를 내고 1,000불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딱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20만 불을 들여서 월세 1,000불은 안 들어가지만 생활비는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아파트 값이 40만 불, 뭐 30만 불 뛰었다. 그럴 땐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뛰었다, 내려갔다, 이럴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월세라 그러면 한국의 개념상 월세는 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그래서 여기 오신 한인분들 중에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도 꼭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 아니다. 그거는 왜 버리는 돈이 아니냐면 한국의 경우 전세자들도 있고 은행 금리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조지아는 만약에 20만 불을 넣어놓게 되면 내가 부동산 사는 거로 끝이지만 그거를 넣어놨을 경우에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버리는 돈이 아니다. 왜? 내가 집을 살려면 선투자로 20만 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불을 드리고 돈이 없어요. 그럼 집은 샀는데 월세는 안 내는데 뭘 먹고 삽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은행에 넣어놨다. 예를 들어서 12개월짜리를 넣어놨다. 그러면 12% 똑같습니다.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놨느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냐. 20만 불이 투자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묶어놓느냐 부동산에 묶어놓느냐. 근데 만약에 은행에 묶어놓으면 월 2,000불가량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1,000불로 임대료를 내죠. 그러면 월세가 이게 버리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은행에 투자하고 2,000불씩 받는 거나 부동산에 들어가서 1,000불씩 안 난 임대료를 안 내는 거나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이득입니까? 물론 부동산 값이 많이 뛴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는 게 이득이겠죠. 만약에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투자하는 것을 회수를 못합니다. 반면 은행은 내가 언제든지 돈을 찾아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죠. 다만 조지아 은행이 그럼 안전하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갖게 됩니다. 물론 조지아는 은행 그 예금 보호 한도가 뭐 몇천 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15년 동안 조지아에 있어 봤지만 지금까지 은행이 부도가 난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대표 은행이라 그러는 조지아 뱅크나 TBC 뱅크나 이런 은행들은 대부분이 영국에 스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은행들의 대부분 자본들이 조지아 자본이 없습니다. 다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은행이 안전합니다. 거기다가 은행은 월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30% 이상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별로. 그리고 조지아의 대출 이자는 기본적으로 14%부터 24% 정도까지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 외로 은행들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환전할 때 수수료 또 입금하는 돈이 있을 경우에 수수료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내 은행과 내 은행 간의 거래에 송금할 경우에 송금 수수료가 없지만 타 은행으로 할 때 송금 수수료, 해외로 보낼 때 수수료, 해외에서 돈이 들어올 때 수수료 이런 것으로 상당한 은행들이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에는 롬바르디라는 게 발달했습니다. 롬바르디가 뭐냐면 바로 전당포입니다. 제2금융권, 1금융권이 있고 여기도 제2금융권 형태의 금융권이 있는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란 사람이 롬바르디 전당포, 그러니까 사금융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 은행은 생각보다 안전하다. 제가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은행이 문제가 된 예는 한 번도 없었고 은행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아 은행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부동산이 안전한가?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이 뛰고 이러면 안전하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 이럴 땐 또 문제가 되겠죠.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언제 조지아를 뜰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악화가 돼서 또는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무슨 일들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조지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집을 판다. 급하다. 그럼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2억에 샀지만 1억 5천에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금은 내가 지금은 못 찾아주지만 아직 예금 만기가 안 돼서 만기가 돼서 찾아가면 됩니다. 아 물론 그런데 이 이자가 조지아 라리, 그러니까 조지아는 이제 라리라 그러는데요. 자국화폐의 이자입니다. 달러의 경우는 예전에는 4, 5% 정도 됐지만 지금은 2% 미만이기 때문에 달러는 뭐 별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 그럼 또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럼 만약에 달러가 내가 했는데 라리가 뭐 올랐다 또는 달러가 떨어졌다 이럴 경우는 어떡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뭐 대출을 받아온다든지 빌려온 돈을 한다면 문제가 되죠. 급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여유로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놨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게 오르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기예금에서 돈을 찾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아, 내가 달러를 예를 들어서 2.7에 라리로 바꿨다. 그럼 내가 다시 2.7일 때 바꾸면 되죠. 근데 현재 죄송합니다. 2.9나 뭐 3.0 이렇게 돼서 달러의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2.5나 뭐 2.3이나 이렇게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졌다. 이랬을 경우에 그럼 어떡하냐? 아, 그랬을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2.7이든지 또 이렇게 그 맞을 때 교환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만약에 은퇴 여행을 오셨다. 은퇴로 살아간다 그러면 물론 은행마다 여행자에게 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은행 지점에 따라서도 약간씩 틀리고요. 그렇지만 은행 통장 개설을 하고 정기 예금을 들어서 논다면 본인이 조지아에 와서 생활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혼자하다 그러면 뭐 500불 미만 집에 렌트를 해서 산다. 그러면 1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10만 불, 월 1000불. 그냥 간단합니다, 공식은. 1000불에 내가 500불 렌트비, 500불 생활비. 이렇게 쓰면 되고, 나중에 만약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 다 찾아서, 달러가, 예를, 제 운이 좋으면, 여기에서는 달러를 싸게 사고, 한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달러가 비싸다. 이러면 그만큼 이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시기는 좀 이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환율이 1100원대라든지 이럴 때 같았으면 그나마 좀 유리한 게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달러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1360원이 넘는 환율로 여기 들어오면 달러 값어치가 더 낮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손해가 많겠죠.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1100원대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그럴 때는 조지아의 은행에 들어와서 조지아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면서 달달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만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카드로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전 세계 어디 있는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카드는. 그럼 이자 받는 거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해도 사실 15% 이상의 수익을 내기는 만만치 않죠. 요즘.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또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서 안전한 이자를 받으시라. 그게 사실은 뭐 한국에서는 재테크가 많죠. 뭐 주식을 사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지만 여기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냥 은행에 넣어서 예금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뭐 목돈도 없었지만 물론 처음에야 뭐 제가 여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었지만 그 투자금을 다 날린 이후에 목돈도 없었지만 저는 지금도 월세를 삽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200스퀘어미터에다가 넘는데 물론 이제 한 10년 넘은 주택이죠. 거기에 제가 임대료를 사는데 제가 만약에 그 집을 사면 25만 불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집을 안 사면
지금 그러면 25만 불짜리 집이면 이자가 한 달에 2,500불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대략만 한 1,000불 대 이렇게 임대료를 줍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25만 불로 사서 집을 깔고 있는 것보다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 저는 1,000불 집에 살면서 1,500불의 생활비를 은행에서 벌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랜 진짜 노동과 노력과 청춘을 다 바쳐서 벌은 돈들을 뭐 사업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뭐 부동산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허비하지 마시고 그냥 조지아에 가서 지내보시고 살아보시고 야 이거 살만하다 이 나라 이렇다면 통장 개설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돈의 일부를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노후를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더 많이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월 고정 수입이 저희가 일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수입도 있지만 이자에 대한 수익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수익은 원금의 12% 받은 걸 그대로 나누면 월 12%씩 증가된다는 거죠. 처음에 1억이었던 돈이 내가 그 돈을 안 쓰면 그 다음에 1억 1200이 되고 그 다음 해 되면 1억 24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이것도 복리 계산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조지아의 은행에 차라리 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을 받으시라. 그게 노후 생활에 더 좋은 최고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3,000명을 이제 얼마 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도 좀 추천도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000명을 한번 넘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